직장은 대부분 첫분을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는 거고요. 우리가 똑같죠. 우리도 하나님 목전에서 세워진 종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아닌 딴 복음을 전하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전 복음이 아니라 사탄의 말이 되곤 많은 것입니다. 예,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말씀이 예, 우리에게 임재하고 임재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선포하며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일 때에 그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교훈을 하시고 계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새 은혜 은혜 하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교회에서도 하고 우리 자신들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 은혜가 말은 은혜인데 뭐가 은혜인지 제대로 알고 은혜를 감당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은혜를 감사한다. 이렇게 아주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잠깐 보면서 오늘 아침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타임라인을 보면은 디모데는 AD 47년부터 AD 64년까지의 기록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첫 번째 그 미션 그 존이는 이 선교 여행은 47에서 49년도에 갔고요. 그다음에 세컨 그 미션은 47에서 그것도 49년에 왔는데 그 장소들이 달라지고 쓰여지는 기능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 여기 디모데는 이제 이 포스드 세컨 미션의 이제 주종을 이룬 AD 47년에 일어나고 있고요. AD 50년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실라스를 같이 사역을 담당하죠. 그 다음에 또 가서는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필리피아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는 그 데살로니카에서 바울과 같이 사역들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는 그 미셔너리를 데살로니카 정서에서 50일에서 52년 사이에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D 53, AD 50, 60, AD 62년, 64년까지 끝으로 이제 62년에 가면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갇혀지죠. 감옥에 가는데 그 로마 사람이라고 감옥에다 가두지 않고 자기 집에서 나오지 못하게 자기 집에다 감금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죠. 64년에 가면은 그 다음에 그 디모데로부터 이제 프리즘에서 이 글을 쓰는 써서 편지를 보내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의 그 문맥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 디모데서 1장 5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첫 번째 이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이 나옵니다. 그 믿음의 종류를 우리가 좀 한번 성경이 그런 믿음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나 하는 걸 한번 이렇게 훑어보는 잠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믿음이요 하나는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은 우리가 얘기하는 positive한 그 faith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준 믿음대로 내가 행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종의 반석에서 서서 갈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죠. 첫 번째 보면 이제 큰 믿음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거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딸의 병을 고치시는 그 부모의 그 마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그 고백했을 때 그 믿음이 크다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나마 연합된 믿음, 우리 이제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환자가 들켓에 매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중풍 환자가 왔을 때에 이 사람은 결국은 자기 믿음 부담, 그 같이 동행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의 예수님 앞에 데려가면 낫는다 하는 공통적인 믿음을 가지고 데리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이 복종한다는 것, 도에 복종한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들을 인정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일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쫓아가고 있죠. 이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 예,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사랑, 이 믿음 안에서 오는 사랑,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죠. 요새 우리가 많이 그러시잖아요. 아우, 권사님은 너무 믿음이 좋으시네요. 또 목사님은 아주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시네요. 또 뭐 어느 장로님, 어느 집사님, 뭐 일반 평신도까지 이 믿음,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말로 세상 말로 얘기하면 귀가 뭐 듣기 좋게 좋은 칭호로서 불려지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굳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디모데전서 1장 19절을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는 파선하였느니라. 우리는 굳은 믿음을 가져야 흔들리지 않죠. 우리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 굳은 믿음 하면은 그 이 굳은 땅 얘기를 참 많이들 예로 드셨어요. 비가 와도 굳은 땅의 웅덩이에는 물이 빠지지 않고 그냥 고여 있다. 막 그러시면서 굳은 믿음들을 강조하고 그러는 얘기를 제가 어렸을 때 그 목사님들한테 들으면서 교회에서 자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 우리가 믿음은 있는데 구원에 이르지 않는 믿음은 헛된 믿음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백성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행할 때에 그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 나타나는 것이 바로 내가 말은 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행동과 나의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달려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 보배로운 믿음, 자신을 바르게 세운 믿음,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경외하시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온전한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2절, 보배로운 믿음은 베드로후서 1장 1절, 자신을 바르게 세운 믿음은 유다서 1장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몇 가지의 그 이 디모데전서에서 나오는 믿음 안에서 몇 개를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찾아보면서 오늘도 우리 삶 속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무엇을 하든 간에 내 앞에 보여지는 모든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디모데전서를 한번 이렇게 제가 그 좀 정독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디모데전서 1장 1절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여기 보면 이렇게 빽빽하게 쓴 이거로 다 28장이 나오더라고요. 이 전부 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제 앞으로도 뭐 단대도 다 이렇게 뭐 제가 분석을 합니다만, 예, 오늘 그 디모데전서를 분석하면서 예, 제가 얻어진 모습에서 가장 또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 그 믿음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참된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말을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나 하면서 잠깐 우리가 리뷰를 봅니다. 리뷰해 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은 명령을 또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너무 태만한 모습으로 조금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 사도 바울에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좀 느껴봐야 될 것들을 몇 개를 제가 좀 생각해 보면서 추려봅니다. 로마서 10장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이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문안한다 하는 것. 방문한다 그 말이죠. 몸은 가지 못해도 우리의 말이 우리의 뜻이 전해지는 그러한 그 말씀을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디도서 1장 3절을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즉 사도 바울은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 주님이 말씀으로 나에게 맡긴 것들을 나는 그저 순종하며 그 믿음대로 내가 선포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쓰여지는 일꾼의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한번 우리가 곰곰이 남보다 나를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디모데를 향하여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하시는 그 바울의 그 심정, 우리가 여기서 꼭 배워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가면 목사님도 있고 부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평신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그런 인과관계로 딱 이렇게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조금만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비방하고 서로 낙심케 하고 서로 절망케 하는 사람, 결단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려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나는 행하고 전하고 선포하면서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고 형제끼리 그리스도 살아가서 띠를 두르고 헛되진 곳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며 오늘도 살아가는 그 바울의 모습과 디모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중에 죄인 중에 죄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내가 괴수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도 이 시대에 내가 세워져 있는 모습이 나는 바라보지 않고 남의 잘못된 것만 보여지는 이런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지요.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손가락질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낭중에 투쟁과 언쟁과 그 다음에 다툼만 일어날 뿐입니다. 이런 곳에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신 그 이 사도 바울의 그 얘기를 우리는 귀담아 들으면서 사도행전 23장 1절을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이 양심,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심, 우리는 이 양심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요? 이 양심을 어떻게 전하고 남에게 빛을 낼 수 있을까요? 이 디모데후서 1장 3절 보면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얼마나 바울과 디모데가 가까웠으면 밤낮 너를 생각한다는 얘기를 합니까? 우리 복음방송국에 우리 나오시는 모든 종, 모든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 이 남을 위해서 더 주의 사랑으로 뭉쳐지고 그분을 향해서 밤낮으로 생각하며 기도하며 그분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가는 삶의 역군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멍에를 같이 미고 가야 되는 운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멍에는 누가 준 멍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멍에입니다. 내가 혼자 못 지고 가는 건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같이 멍에를 미고 가십니다. 우리끼리 서로 못 미고 가는 어려움이 있으면은 우리 논아서 지고 가는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멍에를 같이 쉐어링하고 같이 열 사람, 스무 사람 미고 아버지 쫓 달려갈 때에 우리의 무게가 무거울 때 우리 주님은 또 그 멍에도 가운데서 제일 무거운 곳을 지시고 우리와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오늘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역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아침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